자, 대표 유형. 그래서 유형 8번서부터 마플 시너지 47페이지 유형 8번서부터 들어갈게. 유형 8번이 239번이지? 239번서부터 들어갈게. 자, 인수분해하라는 게 나왔는데요. AB에 A 플러스 B 더하기, 빼기 BC에 B 플러스 C. 문자 종류가 몇 개, 여러 가지지? 문자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면은 선생님이 인수분해 방법은 7가지로 총 정리를 해줬었어, 저번 시간에. 그 7가지 중에서 한 가지인데, 그러면 문자 종류가 여러 가지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에요. 일단 치환할 거 있나? 자, 공통인수로 묶을 거 있나 보자. 안 보여. 됐지? 치환할 거 있나 보자. 안 보여. 다음, 인수분해 공식 외웠지요? 인수분해 공식을 쓸거 있나 보자. 안 보여. 그러면은 바로 뭐로 넘어가느냐? 내림차순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문자 종류가 여러 가지였을 때는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차수를 내려가야 되는 거죠?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건데,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 문자를 택해야 돼. 근데 문자를 택해야 되는데,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봤을 때 A에 관한 2차식이 되네요. 여기서 A에 관한 2차 나오니까. B에 관한 2차 나오죠? C에 관해서도 2차가 나와요. 차수가 다 똑같이 2차야. 원래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 어떤 문자의 종류를 선택해야 되냐면은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근데 다 동일하게 2차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데 나는 그냥 A로 할게. 그래서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A 제곱으로 묶이는 아이가 여기서 B가 나오거든요. 다음 여기서도 A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 C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인수분해 할때 내림차순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힌트가 나왔어. 이게 크나큰 일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도 식 전체가 B 플러스 C로 묶일 거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문제는 많이들 그래. 많이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야. 많이들 그래. 뭐로? 최고 차항의 계수지 얘는. 최고 차항의 계수로 전부 다 묶이는 형태가 나올 거야. 공통인수로 묶는다 그런 얘기야. 한번 해보자. 자, A에 관한 1차항을 봤습니다. A에 관한 1차항이 여기서 요거 요거 곱했을 때 B제곱 나오겠죠? 여기서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C제곱 나오죠? 이 안에 누구 있어? B 플러스 C 들어가 있잖아. 그치? 왜냐면 얘가 합차로 인수분해가 돼서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 B 플러스 C가 인수로 있다고. 자, 그 다음. A에 관한 내림차순 1차까지 했으니까 이제 A 없는 애들 여기에 그대로 모여 있으니까 그냥 저거 그대로 갖다 썼더니 어때? B 플러스 C가 있네. 그러니까 식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B 플러스 C로 묶어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묶어주니까 여기서 A 제곱 나오죠? 여기서 B 플러스 C가 묶여 들어갔으니까 A에 B 마이너스 C가 묶여 들어가죠? 다음 B 플러스 C 묶였으니까 마이너스 BC인데 얘가 또 뭐야? 인수분해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야. 얘는 중괄호 아니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C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야. 이게 중괄호 아니야. 자, 그래서 정답은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인가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아니야. 요대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240번, 241 필기하지 말라고. 너가 다시 푸는 거야? 아니, 지금 39번을 지금 푸는 거라고. 푸는 시간을 주고 있는 거야, 선생님, 지금. 자, 240번이나 241번 보시면요. 거기에 있는 거 여러 가지 문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인수분해 하셔서요. A-B랑 B-C를 갖다가 대입하셔서 값을 구하시는 건데. 근데 아마 거기서 A-C도 있어야 될 거야. 근데 위에 있는 거값두개 있지. 연립해서 A-C까지 구해서 갖다가 집어넣으면 될 겁니다. 거기까지 됐고요. 다음. 24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42번은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가래. 그러면은 ABC는 지금 현재 뭐라는 얘기야? 양의 실수가 된다는 뜻이거든. 그게 중요한 거야.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ABC가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자 요거 여러 시나 여러 가지 문자로 되어 있고 인수분해 할 거야.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가 ABC였을 때 이러한 등식을 만족시키는 세변의 길이라면 어떤 삼각형일까? 이런 말인데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까? 문자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건데 내림차순을 정리하는데 자 A에 관한 몇 차? 3차 B에 관한 2차 식이야 C에 관한 3차 식이야 그러니까 B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는 거야 B가 차수가 낮으니까 자 그럼 B제곱으로 묶었어요 A 플러스 C가 나오죠? 느낌상 A 플러스 C로 전체 묶일 것 같기는 해 그런다 그런데 확인 한번 해봐야지 자 그 다음 B에 관한 1차항 없네요 그러면은 그냥 요렇게 선생님 순서를 조금 요렇게 할게 3차부터 쓰고 그 다음에 B가 없는 애가 얘네 둘 그치? 근데 얘네 둘은 내가 AC로 묶어볼게 AC로 묶으니까 A-C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도 A 플러스 C가 들어가 A-C에 안 나오는구나 자 A-C에 A제곱 플러스 AC 플러스 B제곱이거든 됐니? 근데 여기도 뭐가 있어? A-C 있고 여기도 A-C 있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A-C로 묶어줬어 그럼 앞에 쪽에서 얘가 나올 거고 뒤쪽에서 A-C로 묶었으니까 뒤에서 요거 들어가겠지 그치? 여기까지 얘가 가니? 그런 C제곱이죠 이거 그런데 여기가 뭐냐면은 A 플러스 C의 제곱이에요 EAC니까 다음 여기 A-C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오른쪽만 지금 연산을 해서 해준 건데 여기도 뭐가 보여? A 플러스 C 보이지? 여기도 뭐가 보여? A 플러스 C가 보이지? 그래서 A 플러스 C로 묶어주는 거야 A 플러스 C로 묶어주니까 여기서 뭐 나와? B제곱 나와? 여기서 뭐 나와? A 플러스 C 하나만 묶여 들어갔잖아 그러면 여기서 A-C, A 플러스 C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보자 A, B, C가 다 양수거든 그런데 얘네 둘이 곱해서 0 된대 그럼 얘는 0이 안 되지 A, C 양수니까 그럼 여기가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전개를 해봤습니다 B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 무엇을 만족시키냐면 피타고라스의 법칙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인데 잠깐 보기 중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삼각형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변의 길이가 만약에 A, B, C였어. 그러면 이게 대변, 대각이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대변, 그것에 대한 대각이 여기야. 그럼 여기를 우리는 대문자 C라고 갖다 쓰고 여기 변 A에 대한 대각이 어디냐면 여기거든. 그래서 여기를 각 A라고 잡고 여기를 각 B라고 잡는 거야. 그럼 어디가 90도야? 각 C가 90도지. 그래서 보기 중에서 만약에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그런 말이 없으면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그것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정답에서는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빨리 하세요. 248번 보자. 자, 지금 여기서는 248번은 x의 세제곱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랬어요. 이거 인수분해하래. 얘 인수분해하래. 아, 는 0 없구나. 자, 쟤를 인수분해하래.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되겠을까? 자, 문자가 한 종류네요. 내림차순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뭘 가지고 인수분해할 거냐면 조립제법을 가지고 할 거야. 그럼 조립제법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얘를 어떻게 하는가? 대입해서 0 되는 x를 찾아야 돼. x는 무언가를 대입하면
그래서 준식이 0 되는 그 요놈 알파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이 알파는 누구냐면은 결국에는 얘가 는 0이라는 방정식이었을 때 근인 거거든. 근. 즉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떠올려 보시면 아실 테지만 얘는 최고차항의 계수분해.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하나예요. 최고차항의 계수분해 상수항이 최고차항의 계수분해 상수항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세근의 곱이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엔 그 세근의 곱이 지금 얼마야? 6이거든. 그럼 6의 약수 중에서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음수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약수라는 얘기인데 어떤 약수냐면 음의 약수와 양의 약수 아무거나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6이니까 자 마이너스 6이잖아요 얘가 지금 그쵸? 마이너스 6의 약수를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6의 약수 중에서 제일 먼저 1이나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래서 1을 대입해 보니까 0이 나오는가 봤더니 안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봤더니 0이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는 0이라는 방정식이었다면 얘가 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인수정리에 의하여 잘 봐. 야, x는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그래서 0이 나왔지. 그럼 무엇이 인수란 뜻이야? 그렇지, x 플러스 1이 인수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줍시다. 조립제법을 가지고 대입해서 0 나오는 숫자. 다음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곱하니까 6 나머지가 0. 근데 3차는 이렇게 2차까지 떨어뜨렸으면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되면은 x 플러스 1 그치? 부호 바꿔. 부호 안 바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까지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2차는 할 수가 있거든요. 암산으로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끝난 거지. 됐니? 조립제법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바로 260번 봅시다. 이번엔 숫자에 되게 이상한 큰 값이 나오는데 자, 260번이야. 되게 큰 값이 나오는데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을 해서 2018에 세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2018 곱하기 2019 더하기 1 빼기 13의 세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13의 제곱 플러스 27 곱하기 13 빼기 27 얘의 값을 계산을 하래. 됐니? 자, 그럼 얘를 정리는 해서 우리가 값을 계산할 거야. 그러면은 2018을 내가 여기선 A로 치환을 할 거고 이쪽에서는 자, 이쪽에서는 내가 13을 B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되니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1 A지 A 플러스 1이지 플러스 1 빼기 B야 9B 제곱 마이너스 2, 아, 플러스 27B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인 27. 뭐27 그냥 둘게요 일단. 그러면은 이제 자, 또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식을 정리를 하니까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요. 분모 전개할게. 빼기. 얘는요, 내가 이렇게 바라볼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3b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b 빼기 3의 세제곱. 곱셈 공식이에요, 이거.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자, 일단 여기 약분 되죠? 뭐 남았어요? a-1 남죠? 빼기. 여기가 사실 뭐냐면은 b-3의 세제곱을 전개한 것과 같습니다. 세제곱 전개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주자. 2018 빼기 1 빼기
B가 13이니까 13 빼기 3, 10이죠. 됐니? 2017 다음 1000 뺐어. 1017이 그래서 정답일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